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도 이어서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클릭을 하면 북극성 3 프로그램이 나오죠. 자, 그러면 여기 이름을 칩니다. 아무 이름이나 치면 되죠. 뭐 김아무개 이렇게 치고 엔터키를 눌러야 됩니다. 엔터키. 그리고 어린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요거 엔터키 남자 여자 표시를 하시고 엔터키 음력 양력 표시를 하시고 엔터키 여기서 1900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77년이다 그리고 엔터키 3월이다 엔터키 5일이다 엔터키 그리고 여기에 시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. 뭐 신시 같으면 요 맨 마지막에서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사주가 나오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그 기본 사용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은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찾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김아무개 해서 찾는 거는 엔터키를 눌리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주만 넣어도 나옵니다. 자,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제 중에서 사주만 넣어도 나오는 예제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뭐 사주 견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치시고 남잔지 여잔지 치시고 여기다 찾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뭐 갑인년 4월이다 그리고 갑인 축시다 이러고 난 뒤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요 사주 이제 원곡만 넣어서 찾아주는 거는 저희들 그 공부하는 기능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. 저기 사주 풀이 하나하나 이제 사주 풀이를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다 실제 인물들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실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주 내기둥만 딱 적어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게 되면 그게 아까처럼 얼룩덜룩하게 이제 사주가 다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그런 기능이다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괜찮으냐? 이 부분을 우리는 월간이라 그러죠. 월간에는 저절로 나옵니다. 이게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. 그 다음에 시에도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이거 괜찮으냐? 당연하죠. 요 두 개는 빈칸으로 놔두면 됩니다. 그러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찾아져 나옵니다. 자,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되죠. 제가 확인을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요거는 자, 마우스로 확인을 눌려 보겠습니다. 자, 사주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첫 번째 자 기능은 이쪽에서 사주를 남자 여자 음력 양력 양력으로든 음력으로든 해서 시까지 찾아서 엔터키를 눌리면 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사주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줍니다.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찾아져 나오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치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. 간단하죠. 치우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탁 이러면서 사람을 없애버리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자, 오늘 사주 찾는 방법 엔터키 눌려가지고 된다는 거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의외로.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자,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사주 하는 거는 김아무개 하고 이제 몇 년 치고 엔터키 몇 년 매를 치고 엔터키 뭐 하고 엔터키 시하고 엔터키 하면 나온다. 없애는 거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름에서 글자만 지우면 깨끗하게 없어진다. 자, 그리고 요 옆에서 사주를 하나하나 입력해도 되는데 특히 요 부분 월 위에 있는 거, 그다음에 시 위에 있는 거는
여러분들이 안 적어도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찾아져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제 사주 찾는 거 여러분들이 쉽죠?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찾아져 나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